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빈몰이 27기 신지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용인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학우분들은 과연 어떤 수업을 듣고 계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직접 학우분들을 인터뷰해보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시만.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떤 학과 몇 학번이신지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건축학과 20학번이고요. 네, 어떻게. 방금 혹시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좀 전에 교양 테니스 과목 수강하고 왔습니다. 아, 혹시 어떤 거를 배우는 과목인가요? 테니스 기초적인 거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시험으로 게임까지 치게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게임은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사실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아마 기본적으로 랠리를 주고받고 점수를 따는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게임을 하고 또 교양인데도 아주 재밌게 몸도 풀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좀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과목 추천하시나요? 완전 추천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만족도 몇 퍼센트 추천하시는지? 80%? 네, 그 정도요. 20% 깎은 이유는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1교시라서 깎았어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스포츠학부 20학번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금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환경과 인간 듣고 오셨어요. 아, 그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희 살아가면서 환경에 대한 얘기하고 기후변화 쪽으로 막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아, 기후변화와 또 어떤 거라고 하셨죠? 뭐 석유나 뭐 대체 자원 지금 막 그런. 아, 대체 자원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지구온난화 약간 이런 거 같이 수업하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교양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자기소개 해주세요. 산업공학과 4학년 17학번입니다. 그러면 방금 혹시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영어회화 사 듣고 왔습니다. 네, 어떤 무엇을 배우는 수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서 영어회화하고 영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업인. 아, 네. 혹시 이 교양 추천하시나요? 근데 이거 필수 교양이라 다들 한 번씩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추천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혹시 만족도 몇 퍼센트인지? 만족도 한 70%?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1학점짜리인데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아서 좀 30%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나머지 혹시 70%는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신지? 그냥 영어 회화를 하고 막 할 수 있다는 거? 좀 가볍고 네, 그런. 가볍게 친구도 좀 사귀고 아니면 이제 좀 영어 실력도 키우고 할 수 있는 면에서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저 영화 전공 22학번 정지원입니다. 혹시 방금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아, 저 환경과 인간 수업 듣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교양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환경 전반을 과학과 관련해서 배우는 수업이고 확실히 환경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그러면 이 교양 추천하시나요? 네, 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제가 모르던 친환경적인 방식을 좀 많이 알아가고 그거를 공학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만족도 몇 퍼센트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해 주세요. 산업경영공학과 17학번 서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방금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일반화학 실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일본어학 실험. 그럼 혹시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오늘은 이제 재결정 실험 해가지고 그 재결정화 해가지고 이제 용액 분리하는 실험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이 수업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진 않지만 공대생이면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대생이면 들어야 한다. 그러면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기초 소양인 과목이기도 하고 공대생이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은 하진 않지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 만족도에서 몇 퍼센트 정도이신지? 85%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 이제 레포트 쓰는 게 시간이 은근 오래 걸려서 학점... 너무 솔직하게 말하나요? 1학점짜리 과목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조금 네 시간을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85%입니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8학번 김혜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금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고전 인문학 수업 듣고 왔습니다. 네, 혹시 어떤 내용 배우는 과목일까요? 저희 과목은 이제 시나 문학 같은 거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수업 추천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추천합니다. 네, 혹시 만족도 몇 퍼센트이신가요? 만족도 200%. 아,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나 문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네, 고전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무슨 학과 몇 학번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식품영양학과 2학번 정윤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방금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아, 저 김인옥 교수님의 글쓰기 수업 듣고 왔어요. 네, 글쓰기 수업 듣고 오셨구나. 그러면 혹시 어떤 내용,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소설이랑 영화를 비교 분석하는 그런 레포트 작성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본인 과와 관련된 그런 학업 목표 진로 로드맵 관련된 레포트 작성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교양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레포트 작성 방법도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좀 어떤 식으로 써야 좀 더 전문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만족도 몇 퍼센트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95%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아, 네, 저 스포츠학부 21학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금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저 영어회화 2 듣고 왔습니다. 네, 무슨 내용을 배우는 수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영어로 이제 회화가 가능하게끔 교수님이랑 이제 대화도 하고 파트너들이랑 같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수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수업 추천하시나요? 아, 네, 저 추천합니다. 이유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그 탁과생들을 만날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워낙 좋으셔서 또 외국인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네, 친구들과 또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과 또 교수님도 좋으시고 영어 실력까지 늘 수 있다니 아주 좋은 수업인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 만족도 몇 퍼센트 되실까요? 저 100%입니다.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식품영양학과 21학번 박민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방금 어떤 교양 듣고 오셨나요? 방금 세계음식문화라는 교양을 듣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음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양으로 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내용 배우는 과목일까요? 여러 나라들의 각 음식 문화를 사회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배우는 거여서 광범위하게 배우다 보니까 어렵지 않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교양 추천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재밌는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교수님께서도 뭐 다른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다른 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만족도 몇 퍼센트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99%? 1%는 혹시 어떤 이유일까요? 좀 지하에 있어가지고 강의실 위치가 좀 그런 거 말고는 수업은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그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 식품영양학과 20학번 이준우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방금 어떤 수업 듣고 오셨나요? 저 세계 음식 문화라는 수업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세계 음식 문화. 혹시 무슨 내용을 배우는 과목일까요? 여기서는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음식 문화에 대한 체험도 하고 음식도 맛보고 그런 활동을 하는 수업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 교양 추천하시나요? 아, 네, 추천합니다. 여기 저도 이 수업 듣고 여행 가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 가기로 해서 되게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만족도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세요. 만족도는 100%입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학우분들의 생생한 수업 후기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수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다가오실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에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빈머리는 앞으로도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수업 듣고 오셨어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